다음 소식입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수의대 재직 시절 연구팀과 함께 만든 1번 인간 배아줄기 세포 NT1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 세포주의 특허 등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발명자는 황전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드병원 이사장, 그리고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물질 특허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방법 특허 등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NT1 줄기세포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제조와 관련한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가 각각 등록됐습니다. 또 인간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만 확보한 상태입니다.